좋아요, 구독! 성경 마스터님, 오늘도 시청자분들께 성경 마스터님만의 어떻게 이렇게 시장과 차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지 차트와 매매 기법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기법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근 1년 넘게 네. 안 보여드린 차트가 있는데 어떤 차트죠? 차트를 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견 차트입니다. 간단합니다. 네. 이 제가 이제 항상 이 신호가 없는 이런 차트를 일단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쓰고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항생을 일단 보시면요. 자, 기법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니까 기법을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몇 개 없어요. 첫 번째는 5일선 기법 일단은 제가 쓰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20일선 기법. 세 번째는 이제 수렴과 발산. 네 번째가 뭐냐면요. 성견 차트. 진입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초보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기법이 일단은 성견 차트 진입 로직이거든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월요일날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보실 수 있게 일단 띄워두니까 노란 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에 종가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네. 종가요? 네. 끝이 나는 그 종가에만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적인 분들 그리고 잘 모르는 처음부터 이제 차트를 공부를 처음부터 안 하셔서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일단 이 차트 로직을 짰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걸로 일단은 수익을 지금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자, 초반에 21선 기법으로 일단은 매도를 탔는데 자, 13시입니다. 13시 일단은 장이 끝나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네. 항생은 한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시부터 14시에 정지가 됩니다. 왜 정지가 될까요? 한 시간은 꼭 이 해외 선물 상품들이 쉬고 넘어가지 않나요? 네. 특이하게 네. 중국 계열은요. 점심을 먹습니다. 낮잠도 자더라고요. 예, 점심 시간이 네. 있어요. 무조건 점심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13시에서 14시 한 시간은요. 정지가 됩니다. 근데 오후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후장도 45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돼서. 네.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차트가 일단 비는 이런 모습을 일단 쭉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성견 차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차트를 잘 볼지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은 매수 신호와 이 매도 신호의 종가에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우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3시에 장이 끝나고 바로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50틱 이상 쭉 뺐고요. 그다음에 반등을 굉장히 세게 줬습니다. 그렇죠? 반등을 굉장히 세게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흘러간 차트를 죽은 차트라고 하죠? 흘러간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아, 여기에서 어떻게 한 자리 매수 정도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내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진입을 해야 될지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견 차트 오늘 방송을 통해서 최초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해외 선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나만의 감으로 거래를 했지만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초보에게도 맞춤 강의할 수 있는 이 선견 차트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선견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항생이 정말 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무려 2,500틱이 넘는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이 스윙과 단기 전략 모두 함께하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그 기법과 비결 지금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끊겼죠? 네. 자, 보시면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이 차트 처음 보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매수 신호 그 봉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서 수익 실현 일단은 하시면 됩니다. 자, 신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이 신호에는 진입을 어떻게 해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매수 신호는 어떤 봉하고 어울릴까요? 음봉과 양봉 중에? 양봉. 매수. 네. 예, 양봉이겠죠? 그리고 매도 신호는 그러면 어디하고? 그렇죠, 음봉. 음봉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자,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음봉의 매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음봉의 매수 신호는 진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한번 추세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 박스장을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신호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매도 신호죠. 근데 매도 신호는 뭐하고 어울린다? 음봉하고 어울린다. 음봉의 매도 신호가 나왔네요. 그러면 진입 타점은 어디입니까? 종가. 음봉의 그렇죠. 네. 나이스합니다.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무슨 봉이 나왔나요? 양봉이. 네, 양봉이 나왔죠? 네. 양봉이 나왔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 매수 신호 종가에 진입을 하셔서 어떻게 되나요? 쭉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2021년에는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보여드리지 않은 선견 차트의 진입 로직입니다. 이게 선견 차트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무료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차트 복기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신호 종가, 그 다음에 매도 신호 종가, 그리고 매수 신호 종가 일단은 들어가셔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뭐죠? 음봉의 매수 신호죠? 자, 매수 신호는 뭐하고 어울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양봉. 양봉이죠. 그럼 음봉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패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 안 들어가고요. 컷 한 번 없이 전부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이 차트, 선견 차트 제가 소개를 드렸고, 자, 신호에 대해서 제가 그 비밀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신호의 비밀입니다. 신호의 비밀. 저는 일단 매매를 할 때 정방향 매매를 합니다. 정방향이요? 네, 정방향. 네, 정방향 추세를, 매매가 뭔가요? 추세를 따라가는 건데 이제 이런 거죠. 자,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추세는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매수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그럼 그 추세는 매도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정방향 매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는 실전 매매를 아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면이 좀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면 영매매를 하세요.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선 떨어지겠지. 너무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선 올라가겠지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영매매를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영매매를.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고점 매도, 저점 매수죠. 근데 고점 매수를 고점 매도를 하시면 어떻게 되죠? 천장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다가 로스컷 당하시고 저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물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저점 매수, 내가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여기에서 반등 칠 것 같다. 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지하실 1층이 있고요. 아. 예, 2층이 있고요. 외핵이 있고요. 내핵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이너스 99%.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 상장 폐지. 예, 그다음에 이제 시위 으쌰으쌰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 일단은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영매매 익숙하세요. 영매매. 영매매 익숙하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매매를 해요. 사실상 여기에서 1000틱이 올라도, 2000틱이 올라도, 5000틱이 올라도 저는 매수 추세면 매수만 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틱이 내리고 5000틱이 내려도 매도 추세면요. 뭐예요? 매도 추세, 매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매매, 이게 바로 정매매죠. 영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 같은 경우에도 이 신호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아요. 이 차트는 어떻게 나오느냐 매수 추세면 매수만 나옵니다. 매도 추세면요 매도만 신호에 나옵니다. 자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죠. 신호의 비밀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에요.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이걸 뭐예요?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일선과 21선을 비교했을 때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네. 역배열이죠. 자,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면 매수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사인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일선과 21선,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면 매도 방향이고 데드크로스죠?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매도 신호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이 차트에 매수 매도 신호는 단순한 매수 매도 신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정배열. 추세 매매를 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제가 항생과 나스닥에서 뭐 2500틱, 5000틱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라이브로 보실 겁니다.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만 얘기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2500틱, 5000틱을 못 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보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왜? 항상 정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생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매수 방향 타서 제가 40딕 한번 컷이 났지만 이전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도 방향 역배열 매매로 해서 매도 방향으로 해서 일단 수익으로 리버스 하신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진입 타점. 그렇죠? 가장 고민되시는 게 진입 타점일 거예요. 진입 타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네.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정배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정배열 매매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역배열 매매를 하고 있는지 역매매죠? 영매매를 하고 있는지 네. 계좌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죠. 많은 분들 방송 보시면서 좀 반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정신교육 전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기초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신호대로 일단 따라가시면 이건 아니죠? 신호대로 일단 따라가시는 이런 연습을 제 방에서 일단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오늘 네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항생 지금 끝났고요. 항생, 골드, 오일, 나스닥. 네 종목을 일단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제 진입 자리와 기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